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 오유진. 그녀의 뒤에는 항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진 양의 할머니입니다. 오유진 양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세대를 잇는 것을 넘어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유진 양이 음악의 세계로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할머니는 그녀의 가장 큰 응원군이자 지원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양이 아직 어릴 때부터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음악 교육에 참여시켰습니다. 할머니와 유진 양은 오디션을 위해 함께 버스와 택시를 탔고 지하철을 타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양이 무대 위에 설 때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불안함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단순히 응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젊은 시절 노래를 사랑했고 버스킹과 노래학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진 양이 처음으로 트로트와 만났을 때 그 옆에는 항상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유진 양이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유진 양의 음악 여정에 있어 할머니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유진 양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진주 시민들의 환대와 사랑 속에서 할머니와 유진 양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며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깊은 애정과 상호 존중의 결과입니다. 오유진 양의 앞날에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 성공의 뒤에는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멜로디가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길 기대합니다. 오유진 양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큰 별이 되어 할머니와의 삶을 개선하고 두 사람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오유진 양은 할머니와 제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유진 양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가족을 위한 헌신과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에 모두가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유진 양이 대중문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제 단순한 신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약 1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와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유진 양의 경제적 가치와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유진 양의 출연료가 1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그녀의 능력과 대중의 관심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녀의 각 출연은 행사의 티켓 판매, 방송의 시청률, 그리고 관련 상품의 판매 증가로 직결되어 주최 측과 방송사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오유진 양의 활동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 수입을 넘어서서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가 참여하는 광고, 드라마, 음악 방송 등은 높은 관심을 끌며 이는 광고주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녀의 활동은 콘서트와 머천다이징 영역에서도 매출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유진 양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명성의 획득을 넘어서 그녀와 할머니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두 사람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동기는 그녀의 진정성을 더하며 팬들의 지지를 얻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유진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더 많은 광고 계약 및 해외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그녀의 수입과 시장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유진 양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넘어 대중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그녀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